반갑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아사라님께서 직접 번역해 주시고 제보해 주신 일본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MC의 장기간 지방 촬영이라는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름은 늘 당신 곁에 도시 괴담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집으로 로버트 레슬러와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라는 인물들의 대결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요. FBI에서 저명한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레슬러, 그리고 흡혈살인마로 유명하죠. 굉장히 잔인 무도한 쾌락살인마로 알려진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이야기 1부, 2부, 3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시작. 과 동시에 우리 라이안나님께서도 당신의 충실한 백구 고맙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구 라이안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구 백구 이놈의 모기새끼 모기새끼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깜놀했습니다. 아, 귀신보다 무서운 건 모기죠. 당신의 충실한 백구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재미난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자, 항상 다이아나님의 후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맹미님 어서 오세요. 맹미님 오셨네요. 선영씨님 어서 오시고요. 자, 장보경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놈의 모기 새끼. 자, 요다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아, 슈바견. 슈바견이 갑자기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슈바견은 어디 갔나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슈바견은 지금 잠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캠이 조금 이상해져서 캠이 이상해진 건지 제 얼굴이 이상해진 건지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인식이 되는 이대로 슈바견을 다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를 오 아람탕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유나틱님도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띠타킹님도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10년의 날인가요? 예, 발음 주의하시고요. 예, 10년의 날,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얼굴이요? 저는 얼굴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적은 없고 사진으로 몇 번 공개한 적은 있는데 아유, 요괴 박사님께서 또 99개 선물 고맙습니다. 요괴 박사님 99개 선물 감사합니다. 비둘기야 밥 먹자. 맛있짱 고맙습니다. 항상 맛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맛있짱. 아유 고맙습니다. 요괴 박사님 저 그거 잘 받았습니다. 요괴 박사님이 보내주신
논문. 논문이 저는 논문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긴 논문을. 논문 자체를 처음 봤지. 그래서 저는 무슨 서류 같은 걸줄 알았는데, 아, 책자더라고요. 원래 논문이 책자로 나오나요? 신기반기하네요. 한국 구비설화 속 괴물의 양태와 콘텐츠와 전망.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요괴 박사. 이거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갖고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쫙 넘기면 심사위원장 김땡땡, 심사위원 황땡땡, 심사위원 신땡땡 해가지고 직인이 꽝꽝꽝 세 개가 딱 찍혀 있고, 와, 요괴 박사의 문학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이야, 석사님, 우리 방송에 제가 요괴 박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명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해서 닉네임으로 읽어드렸는데, 우리 방송은 이렇게 석사, 요괴 석사분이 함께 하십니다. 요괴 석사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국어국문학과의 석사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고품격 방송입니다. 요괴 워치 아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유나팅님께 또 40개 선물 고맙습니다. 유나티님, 40개 선물 고맙습니다. 4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총합이 몇 년입니까, 오늘?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방송할게요. 자, 너무너무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첫 번째 이야기. 자꾸 자꾸 말이 많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요괴 박사님의 오늘도 요괴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영물, 영수에 관련한 한국의 그런 영물에 관련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로버트 레슬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레슬러와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의 이야기. 요게 우리 그 베베님이 꽤 예전에 이걸 조사해서 보내주신 건데 너무 길어서 잠깐 패스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어제 제가 밤에 더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더빙을 해도 안 끝나는 거야.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또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이만큼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더빙하다 지쳐서 잠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더빙한, 이어서 더빙 했어요. 그래서 더빙을 다 하고 보니까 40분이 넘더라고요. 총 러닝 타임이 완전 영화야. 공포 영화야. 공포 영화랜다. 범죄 영화야, 완전히. 그래서 제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오늘 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느라고 요게 이야기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또 재밌는 요게 이야기, 요게라기보다 다음 시간엔 영물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아사라님께서 보내주신 일본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이것도 그 한국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시리즈를 제가 몇번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아사라님께서,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일본 연예인이나 뭐 다른 나라 연예인들 이야기도 듣고 싶다 하셨는데, 아사라님께서 자기가 잘 아는 사이트에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직접 번역해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하셨어요? 추천, 즐겨찾기 해주세요.
일본 연예인들이 겪은 실화. 장기간 지방 촬영. 연예계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더라도 연예계에는 탤런트, 개그맨, 아이돌과 극단 소속 배우, 가수와 아나운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직업인 방송 작가라고 하는 직업은 이러한 많은 종류의 연예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죠. 그런 저에게 어떠한 종류의 직업이 제일 힘든 직종이냐 물어본다면, 뭐 각 직업마다 힘든 점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극단 소속 배우가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 소속 배우라고 하더라도 그 극단의 단장의 자식이나 다른 극단에서 이적해온 아예 시작 지점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자신이 속한 극단에서 시작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그러한 극단 소속 배우 출신인 미남 배우 MC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MC는 당시 칸사이 지방에서 나름 인기 있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극단이라 하면 인기가 꽤나 있는 사람이더라도 밥도 제대로 못 벌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인기 많은 몇 명을 제외하곤 죄다 아르바이트 신세라고 합니다. 또한 연기를 배우러 갔더니 고작 하는 일이라곤 길거리에서 티켓 팔기, 연극이 끝나고 받는 개런티는 세 발의 피. 막상 지방 공연을 간다고 하면 교통비는 자기가 알아서 내야 하고, 또 숙소도 자기가 알아서 찾고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TV의 드라마나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가야 하는, 정말로 꿈이 없으면 해내기 힘든 직업이죠. 그러한 MC에게도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그 촬영은 모든 신이 홋카이도에서 촬영되어지고, 또한 촬영기간은 3개월. 그 3개월 동안 수입은 전혀 없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단 두 마디 답변으로 그는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촬영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지만 딱히 방을 빼진 않고 그 집을 빌린 채 3개월 동안 비워두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한 뒤 냉장고는 비워둔 채 전기를 차단하고 홋카이도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3개월분의 집세는 내야 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힘들었던 홋카이도 지방 촬영이긴 하지만 좋은 배역을 따냈었고, 감독님 마음에도 들어 꽤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그는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불을 켜자 그는 순간 뭔가 다른 사람의 집 같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청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소기로 밀고 이불을 널고, 그런데 테이프 클리너로 집을 치울 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지더랍니다. 테이프 클리너에 명백히 자신보다 더 긴 머리카락이 붙여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같은 극단 소속의 여자애가 놀러왔었을 때 빠진 그 머리카락인가 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는데, 욕실에 청소를 할 때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욕실의 배수구의 덮개를 열자 그곳엔 대량의 긴 머리털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컬트적인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MC도 귀신이 한 짓인가 라고 생각해 공포를 느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타이르며 계속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외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 발견되더랍니다. 먼저 전기 차단. 3개월 전에 확실히 전기 차단기를 내렸는데도 스위치를 누르니 바로 불이 들어온 것. 또한 확실히 비워놨을 터인 냉장고 안에 주스가 들어있질 않나. 산적도 없는 조미료가
부엌에 있지를 않나. 누군가 이 방에서 내가 없던 3개월 동안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확신한 그는 바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조사까지 받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목적도 모르고 또 어떻게 이 집에 침입했는지도 모른 채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근처에 살고 있던 집주인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30대 후반의 긴 머리의 여성이 자신에게 밝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 말고도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이 이 집을 들락날락한 것 같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뭘 위해? 물론 MC는 바로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3개월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집안에 사람이 살다 간 흔적도 있고 집주인이 긴 머리의 여자 외에도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숨바꼭질 그거 생각나죠. 와, 진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면 나갔다 왔는데 혼자 사는 집인데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면 얼마나 소름입니까. 이게 귀신보다 무섭죠. 숨바꼭질 생각나죠. 예. 아, 화면 앞뒤가 바뀌었네요. 예, 제가 어제 어제 그 유튜브 그 뭐라 그러지? 미니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구글 코리아에 갔다 왔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여기서 또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저를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런 쭈비는 쭈그리 BJ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구독자 수가 뭐 10만 명도 아닌 그냥 한 지금 4만 명 정도 4만 1천 명 정도 되죠. 제게 유튜브가. 근데 담당자가 계시고 일일이 챙겨주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예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강남에 있는 그 구글 코리아로. 아, 그래서 거기 갔다 왔잖아. 어제 깁스하고 반깁스하고 거기를 쩔뚝쩔뚝하면서 갔다 왔잖아. 아,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갔다 오길 잘했어요.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얻었고 제가 지금 그 화면 순서 바뀌었다는 걸 우리 프리지아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연 제보나 뭐 좋아요 구독 뭐 추천 질찻 뭐 요 화면이 있잖아요. 요게 원래 영상 앞에 나왔었고 그 뒤에 쭉 저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이. 근데 요걸 제가 바꾼 이유가 초반에 영상이 딱 시작되면 유튜브에서 한 10초 15초 사이에 쭉 떨어져요. 시청자 수가 쭉 떨어져요. 시작하고 한 10초, 15초 안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본문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걸 먼저 앞에 띄워놓고 기대감을 높인 다음에 본문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뭐 제 건 하이라이트를 띄우기에는 좀 애매하고 방송 특성상. 그래서 그냥 저는 최대한 빨리 앞에 본문을 빨리 시작하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상 다 보시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자잘한 변화가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예. 옐로우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에 누가 있는데 섬님의 그 일본 롯데리아 광고 거기에 여자애가 전화하는데 침대 밑에 있는 게 생각났습니다.
저 그런 것들, 그런 괴담들 많죠. 침대 밑에 숨어 있다거나. 실제로도 천장에, 예, 천장에 어떤 여자였나? 누가 숨어 있다가 주인이 나가면 거기서 구멍으로, 개구멍 같은 걸로 내려와서, 막, 냉장고 뒤지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그거. 유튜브 복지 좋죠.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치형님 감사합니다. 저도 조만간은 아니고, 유튜브가 아마 내년 초쯤에 좀 많은 변화, 스트리밍이랑 뭐 이것저것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근데 상황 봐서 저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유튜브에 너무나 감동한 것. 예, 또치형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또치형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1048번째 팬가입. 아이 고맙습니다. 생일 감사.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1분 후에 12시가 넘어가면 추천 한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12시 넘어가면 추천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엘님 초콜릿 81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목소리가 더 무섭네요. 아니 왜 무섭이 목소리가 왜 무서워요. 베비로 갈 확률이 높아지실지도. 그때 가봐서 좀 생각해 볼게요. 예. 내년 초에 보고, 예, 유튜브 스트리밍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좀 보고, 예, 아프리카 상황도 좀 보고 그렇게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듣다가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12시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북이요? 페북은 모르겠어. 난 페북은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페북은 계정은 만들어놨었는데 제대로 사용한 적이 거의, 사진이나 올리고 그랬지. 페북도 뭐 그런 게 돼요? 실시간 방송이 돼요? 그래요? 페북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구나. 페북 쉬워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페북이랑 유튜브랑 비슷해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그래도 많이 적응이 돼서 그나마 괜찮은데, 페북은 모르겠네. 가벼운 방송.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음 이야기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소름은 늘 당신 곁에, 도시괴담인데요. 도시괴담이라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귀신에 관련된 것도 도시괴담 또는 도시전설일 수도 있고, 그 우리 전에 들었던 마차괴담 그런 것도 도시괴담으로 치고, 뭐 토토로괴담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괴담도 도시괴담으로 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도시괴담은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기 밀매 사건, 아니 뭐 건어물 막 판매하는 척하면서 막 그런 사건들, 그런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조사해주신 우리 베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듣고 올게요. 추천. 제발.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좀만 놀라주세요. 형님 누나들 도와주세요. 추천 추천 눌러줘요. 제발요. 추천. 소름은 늘 당신 곁에. 도시 괴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괴담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출처가 불분명하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섬뜩한 이야기들. 도시를 돌아다니는 귀신은 물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무서운 살인마나 인신매매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2016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안 대구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며 건넨 천연비누 냄새를 맡고 문제가 생겼다는 제보글이 쏟아지자 해당 SNS 페이지 관리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실시간 대구 관리자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보자들이 보내온 제보글과 사진 등의 증거물들을 수집 정리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정식 수사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산 영남대학교 근방에서 천연비누 냄새를 맡아봐달라고 하는 안경 낀 여성에 대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라는 글과 함께 두드러기가 난 팔 사진 두 장이 올라왔습니다. 비누 냄새를 맡은 후에 피부 사진이라며 올린 사진 속의 팔은 울긋불긋한 반점이 나 있으며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영남대 정문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천연비누 설문조사를 해달라면서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큰 비누 조각 5개를 주었고 냄새를 맡게 했다. 그리고 냄새를 맡자마자 순간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들며 어지러웠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느냐, 데리러 올 사람이 있느냐, 술을 먹었느냐와 같은 질문을 했고 너무 이상해 자리를 피했는데 얼마 후 팔에 이상한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또한 심지어 연락처를 알아내 밤낮으로 연락을 해온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행인들을 상대로 비누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비누 판매원으로 영남대 학생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실화로서 2016년 8월 25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도시 괴담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괴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어물 괴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멀리서 건어물을 추천하며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맛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라며 권했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성화에 못 이겨 냄새만 살짝 맡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하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주위를 보니까 구석에 검은 스트렉스가 보이고 웬 남자들이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인신매매니 뭐니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떠올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판매원들이 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인신매매가 확실하단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뿌리치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 남자들이 포기하는 듯이 돌아가는 게 보였고 너무 무서워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숨을 고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보았고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숨어서 밖을 보며
행여나 절 다시 찾는 건 아닐까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쫓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한참이 지나서야 편의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괴담으로 실제로 있었던 택시 괴담입니다. 2014년 6월 부산 출장으로 인해 수일 동안 부산에 머물렀던 A씨는 이를 모두 마무리한 뒤 미리 예약한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 늦은 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부산역으로 가달라고 하곤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잤을까 진작에 도착했을 거리인데도 택시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밖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리자 택시기사가 알사탕을 건넸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 먹고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택시기사의 호의에 왠지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단 음식을 멀리하는 터라 바로 먹지는 않고 가방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계를 바라보니 택시를 탄 지 벌써 2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 A씨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택시 기사는 덤덤한 말투로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부산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간판 같은 것도 보이지 않자 점점 불안함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빙빙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화가 난 A씨는 택시 승차 지점에서 부산역까지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2, 30분이나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당장 세워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런데 순간 택시가 급정차했습니다. 그리곤 택시기사가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차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금은 받지 않을 테니 저기 옆에 있는 택시로 갈아타세요. 이제 A씨는 문제 원인을 물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KTX 열차 시간이 다가와 점점 초조해진 A씨는 시간이 지체돼 불쾌했지만 택시기사의 점잖은 태도에 크게 화를 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인근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로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정차된 택시로 갈아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아탄 택시를 탄 지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택시기사가 길이 막힌다며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받은 사탕과 비슷한 사탕을 이 택시에서도 받았지만 역시 먹지 않고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택시 괴담이 떠올랐습니다. 장기 매매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생각나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른 도망치라며 사탕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택시기사는 빨리! 등에 단답형의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무언가 굉장히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택시기사의 움직임을 의심하던 A씨는 이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택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택시에서 내릴 순 없을 테니 차가 서서히 서행할 때 문을 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이내 옆으로는 여러 대의 택시가 따라붙으면서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택시기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A씨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내려주세요! 택시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A씨는 언성을 높이며 급히 세워달라고 외쳤지만 택시기사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A씨는 두려움에 순간 이성을 잃고 택시 내부에서 온 힘을 다해서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급정거했고 이내 A씨는 택시에서 급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등진 채 앞으로 전력질주했습니다. 따라붙던 택시들은 시야에서 멀어졌고 A씨는 금세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신고할 틈도 없이 얼른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A씨는 급하게 서울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실화 괴담. 서울에 살던 B씨는 천안에 볼 일이 있어 새벽에 신림역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B씨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키가 작은 아저씨가 휴대폰을 쥐고 찌른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혔고 수사 때문에 급하니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경찰이 혼자 와서 위치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긴 했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에 따라 전화를 받아 신림역 7번 출구에서 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니 아저씨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길을 못 찾으니 같이 좀 가서 그 사람한테 길 좀 알려줍시다. 갑자기 수상한 느낌이 든 B씨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하고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들어서고 있는 버스를 급하게 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아저씨가 버스를 따라 탄 것입니다. 그러더니 B씨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이거. 나 경찰인데 급하다니까. 같이 가서 위치 좀 알려달라고. 이 새벽에 막무가내로 동행하자고 하는 아저씨를 보니 무섭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경찰인데 못 믿나? 어이 참. 그리고 횡설수설하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사실은 경찰이 아니고 지금 전화받고 있는 이 사람이 경찰이야.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이 경찰한테 위치 말하면 아마 나 잡으라고 할 텐데. 이상한 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저씨를 뒤로 한 채 B씨는 여기서 얼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두어 정거장 가서 내리고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또 따라 내려 B씨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불 꺼진 택시 한 대가 B씨의 앞에 섰습니다. 이 손님 저 앞에서 내릴 거니까 타요. B씨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고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지만 경찰을 사칭하던 아저씨를 떼어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문을 닫으려는 순간 꺼져있는 미터기를 발견했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닫혀가던 뒷좌석의 문을 걷어차고 빠르게 다시 내렸습니다. 저 택시 안 타니까 그냥 가세요. 택시기사는 왜 내리냐며 B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사칭하던 아저씨까지 다가왔습니다. B씨는 본능적으로 반대편을 향해 재빨리 달렸고 인적이 많은 도로에서 다른 택시를 잡고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었지만 신고를 할 정신도 없었고 자신이 하마터면 장기 매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아찔했습니다. 이처럼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들조차 공포심을 느끼며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현대사회. 도시괴담이 괴담이 아닌 정말 내 주위의 이야기라면, 아니면 이처럼 실제로 내게 일어났을 때 그땐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쩌면 사람의 인심이나 친절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사회에서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 아닐까요? 소름 돋죠. 미스테리보다 이런 게 더 소름 돋네요. 뭔가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많았죠. 막 할머니가 버스에서 막 시비를 걸고 따라 내리라고 막, 그래서 따라 내리면 봉고차가 막 다가온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호신용 시칼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칼에 호신용이 있나요? 호신용 칼, 그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와, 택시 탈 때 항상 미리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탈 때는 그 번호 같은 거 미리 좀 보고 앞에 붙어 있는 그 사진이랑 기사님 사진이랑 기사님 실제 얼굴이랑도 비슷한지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아,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각박해요. 진짜 무서워요. 10cm가 넘어가면 흉기래요. 10cm가 넘어가면 흉기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라는 게 더 소름이네요. 그죠? 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오늘 양쪽으로 다 시청자 수가 많네요. 좋으네요. 날이 15cm가 넘으면 도검 소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시노리님께서 아까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 내내 한 개 도배를 해주셨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요시노리님 텐가이 고맙습니다. 따따라따따따 어디갔어? 땡가이 요시노리님 1049번째 땡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고맙습니다. 별별 랭킹 유저가 뽑은 꿀잼 방송 1위 고맙습니다. 꿀잼 방송 1위. 그렇죠. 마섭의 공포라디오는 꿀잼이죠. 요시노리님 또 1초라도 안 보이면 옐로우님 1초라도 안 보이면 요시노리님 1초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보다는 뭔가 호신용 뭐 스프레이나 아니면 전기 충격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전기 충격기 이런 거. 하여튼 정말 괴담들 이거 말고도 너무 무서운 게 많아요. 진짜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막 또 뭐 길 물어보면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골목에서 저 으슥한 골목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또 나와요. 막
그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항상 주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밤에 으슥한 데를 가는 일 없이 최대한 넓은 큰 길 위주로 다니시면서 너무 늦게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도시괴담이 그래서 무섭죠. 이야기 이제 세 개 남았죠. 이제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흡혈살인마 특집입니다. 로버트 레슬러, FBI의 로버트 레슬러와 흡혈살인마, 잔인무도한 쾌락살인마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이야기 1부, 2부, 3부 남아있어요. 시골괴담은 없나요? 시골괴담이요. 시골괴담은 뭐가 있을까요? 밤매로 가다가 소똥을 밟았더니 부정이 탔더라 뭐 이런 건가? 근데 시골 괴담은 우리가 항상 뭐 괴담 이야기 하다 보면 많이 나오죠. 쿠네쿠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골 괴담이고 냄새가 올라온다. 저는 얼굴이 무기인데 김인아님, 아유 그러지 마세요. 김인아님은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주 정성스레 빚은 귀한 딸인가요? 이름은 여자 이름 같은데 귀한 딸입니다. 그래요. 그 흡혈살인마 이야기 어디 다른 채널에서 다른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굳이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혼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계속 동현님 계속 차단돼요. 막 그 뭐랄까 제가 비속어 이런 거 필터링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텐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의 그 나쁜 놈들한테 한 얘기겠지만 너무 격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보여요 그 차단된 게.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일걸요. 차단됐으니까. 그래서 예쁜 채팅 해주시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좀 이야기에 그 유튜브는 채팅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에 집중해서 채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와 상관없는 채팅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극단주의자에서 너무 극단주의로 가지 마시고 혼자만 지금 채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예쁜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구만요. 예, 저도 좋구만요. 이렇게 양쪽에서 다 뵈니까 너무 좋구만요. 지금 참 애매한 게 화면은 제가 자꾸 얘기하면 안 돼. 화면은 이걸 띄우고 있지만 채팅을 그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 다른 채팅을 못 보셔서 좀 답답하시죠. 네, 저는 다 보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니미는 뭡니까? 박성무님. 성무야, 니미가 뭐니 니미가? 너 아름답다 이 뜻인가? 아름다울 미자? 너 아름답다. 니미. 아름답네. 잠깐만요. 얘 좀 차단하고요. 성무야,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 방송 참 지리고 중독성 있는 것이 마약 빨고 약 바르셨다는 게 이거네요. 방송 열심히 하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요괴 박사님 또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요괴 박사님이 아까 99개 구구구구 맛있쩡 보내주셨는데 또 한 개로 100개를 채워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요괴 박사님 1초라도 안 보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얼마야 내 핸드폰. 망가져라 그냥. 망가져라 핸드폰 바꾸게. 부금이 너무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공포라디오 안 같아요. 토크할 때는 굳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좋죠. 자, 이제 더 다음 이야기. 아, 깨지진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제 들을게요. 이번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혈살인마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그리고 FBI의 저명한 프로파일러 로버트 레슬러의 이야기입니다. 추천,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왔습니다! 지리는 라디오, 공포라디오. 우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요. 우리의 친구 귀여운 무섭이 지림이 필요할 땐 언제든 달려가요. 추천! 하루 한번 눌러요. 칠첩! 두 번 누름만 해요. 유튜브! 구독하고 보아요. 광고! 15초만 봐줘요. 스킵 노 지리는 라디오. 15초 아니고 30초입니다. 라디오 공포 라디오. 그 어떤 방송사고 언제나 이겨내줘. 우리의 친구 귀여운 무섭이 힘차게 불러봐요. 공포 라디오. 아, 지리면 추천 한 번씩 눌러줘요.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로버트 레슬러. 각종 범죄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FBI. 그들의 수사는 늘 깔끔하고 정교하며 잘 짜여진 매뉴얼이 있다는 이미지가 참 강하죠. 그렇다면 FBI는 언제부터 대범죄인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일까요? 지금의 대중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실 FBI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당 분야에 있어 다른 기관과 비교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FBI의 주된 업무는 다른 곳에 있었으며 70년대 초반엔 전직 그린베레들과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가세한 스와트가 범죄 검거 작전의 일선에 있었고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질 협상 부분에 있어 뉴욕 경찰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 집행 분야에서 뒤늦은 출발을 한 FBI가 인텔리 수사기관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 흉악범죄 예방 프로그램인 VICAP와 범죄인 성격조사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요. 당시 FBI는 개인에 의한 강력 범죄에는 자신들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의였습니다. FBI 내에서도 단번에 거절당했던 해당 프로젝트들은 신임 국장과 부국장이 들어서면서부터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가동되며 FBI에 좀 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수사 원리가 도입된 데에는 다음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부터 언론의 극찬을 끌어내어 당시 불투명했던 해당 프로젝트들을 원활하게 궤도에 진입시킨 한 남자의 공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를 착안했으며 최초의 정형화된 프로파일링 기법을 수사에 도입하며 범죄 수사에 새로운 획을 긋기도 하였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레슬러로 은퇴한 지금까지도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로 꼽히는 남자입니다. 1978년 1월 23일 월요일 저녁 6시경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이날 세탁물 트럭 기사 24세인 데이비스 월리는 일을 마치고 교회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왔다가 당시에 임신 3개월이던 자신의 부인 22세 테레사 월린이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인의 시신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옆집으로 뛰쳐나간 데이비드는 이웃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보안관 대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보안관 대리는 후에 몇 달간이나 악몽에 시달렸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사회의 충격과 공포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연유로 일부 사항을 기밀로 처리하는 예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특정 사실들도 밝히지 않고 이후 용의자를 신문할 때 이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때문에 다음날 신문엔 해당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테레사 월리는 쓰레기를 버리려던 참에 집 거실에서 범인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관문에서 침실에 이르기까지 난투를 벌인 흔적과 두 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다. 당시 테레사 월리는 단추가 없는 스웨터형의 블라우스와 바지 차림이었는데 블라우스와 바지,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복부가 난자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으며 훔쳐간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강도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해당 사건의 실상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범인은 테레사의 가슴으로부터 배꼽에 이르기까지 칼로 깊게 그어 개복을 하였으며 창자의 일부가 비어있었고 외부로 꺼내진 내장엔 일부 잘라낸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체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왼쪽 가슴은 칼에 의한 자상들과 그 자상 안에 칼로 휘저은 범인의 행각도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테레사의 입안에 동물들의 배설물이 가득 차 있었으며 범인은 그녀의 피를 요구르트 병에 담아 마신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쾌락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조만간 또다시 살인을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고 빠른 수사를 위해 사건 당시부터 미 연방수사국인 FBI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테레사 월린 사건이 있은 직후 현지 경찰의 지원 요청을 받은 FBI 세크라멘토 지부 행동과학부 담당관 러스 포버겔은 FBI에서 인질 협상 훈련을 담당했던 로버트 레슬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의 레슬러는 8년차 FBI 요원으로 FBI에서 인질 협상 기술을 가르치며 범죄가 발생 시 먼저 범죄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최대한 무기 사용을 자제해 인명희생과 더불어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들을 피하도록 한다라는 지금의 미국 내 범죄 대처 관행이 들어서는 데 일조하던 이였습니다. 더불어 어려서부터 유달리 범죄 심리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이즈음 미국 정신의학회나 미 국법의학회, 미국 정신의학 및 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각지의 경찰서로부터 범죄사건 파일들을 모으며
본격적인 범죄자 심리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FBI와는 분명히 다른 노선이었습니다. 레슬러의 생각은 달랐죠. 그는 FBI가 아직 범죄자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으며 범죄자의 환경, 어린 시절, 배경 등에서 어떠한 요소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 도중에 벌어진 일, 피해자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곧장 취한 행동, 시신을 버릴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범죄 수사에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벌어진 이 테레사 월린 사건은 그의 생각을 FBI에 관철할 기회이자 이 쾌락살인마에 의해 희생될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러스의 전화를 받은 레슬러는 이 쾌락살인마가 이번 사건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음 주에 있을 FBI 강의를 앞당겨 해치운 뒤 사건 다음 날부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즉각 해당 살인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레슬러는 비록 현장에서 성행위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해당 사건이 성충동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인 남성으로 25세에서 27세가량 영양실조 환자처럼 깡마른 외모에 극히 지저분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 흔적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정신병력이 있으며 마약 복용 경험이 없다. 남녀를 불문하고 교제가 거의 없는 외로운 인물이며 혼자 사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실직 상태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연금 수령 가능성이 있고 동거인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약 있다면 부모 정도일 것이다. 군 복무 경험은 없을 것이며 고교 혹은 대학 중퇴를 했을 것이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중증 피해망상 환자로 예상된다. 그가 프로파일링한 것들을 세세하게 꼬집어 보자면 이러합니다. 먼저 그는 범인을 20대에서 30대 남성으로 백인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백인 거주지역이었으며 연쇄살인범 중 20대에서 30대 백인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보통 쾌락살인은 가해자가 자신과 같은 인종을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을 들어서였습니다. 그 다음 레슬러는 현장 사진과 경찰 보고서를 보고는 범인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증거 인멸까지 꾀하는 이른바 조직적 살인범이 아니라 범인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장애가 이처럼 온전히 살인극으로 표현된 것을 미루어 8년에서 10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또 보통 이러한 편집형 정신분열증은 10대 때 처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인은 20대 중반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쾌락살인마의 연령은 보통 35세를 넘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만약 범인이 20대 후반을 넘겼다면 그때쯤 정신병 증세가 너무 심각해져 해당 지역에서 이미 소름 끼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터인데 당시까지 그러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레슬러는 범인이 틀림없이 마르고 수척한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향성 정신분열증 환자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영양 섭취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끼니를 자주 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인은 자신의 외모나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심도 없어 집안은 엉망진창일 것이고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사람은 없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범인은 독신에 혼자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고작해야 부모일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으며 애초부터 정신병 증세가 심각하여 군 복무 경험 또한 없으리라고 분류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신병 증세로 범인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진 몰라도
대학까지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10대 시절 사춘기 때부터 있었던 내향적 성격의 문제로 혹시 직업을 갖더라도 청소부나 공원에서 폐품 수집을 하는 것과 같이 단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레슬러는 범인이 지나치게 내성적인 나머지 배달직과 같은 단순 업무도 버거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병력으로 받는 장애연금을 이용해 혼자 은둔 생활을 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슬러는 범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차의 외부 그리고 내부 또한 엉망진창일 것이며 범인은 피해자인 테레사 월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범인은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범인은 직접 걸어다닐 만큼의 거리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범인은 사건을 기준으로 1년 전까지는 정신병원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퇴원과 동시에 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레슬러는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을 건네받은 러스는 즉각 현지 경찰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범행에 대한 추가 정보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들로 주정부 공무원이었던 테레사가 사건 당일 비번이라 아침에 집 근처의 쇼핑센터에서 수표를 인출하러 나섰기 때문에 당시 그녀를 본 범인이 미행하여 집까지 따라왔을 것이며 이날 오후 1시 30분경 테레사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지만 그녀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이미 이때 살해된 후였다는 유추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시관은 테레사가 죽기 전 칼에 수차례 찔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978년 1월 26일 목요일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테레사 월린 살해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1.6km 떨어진 한 교회 주택에서 이웃사람에 의해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주인인 36세의 이블린 미로스와 그녀의 6살 난 아들 제이슨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다니엘 제이 메레디스였으며 추가로 미로스의 22개월 된 조카 마이클 페리에라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총상을 입었으며 테레사와 마찬가지로 미로스의 시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난도질당한 상태였고 역시 이번에도 뚜렷한 범행 동기도 그리고 집을 뒤지거나 금품을 가져간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미로스는 이혼녀이자 새 아이의 엄마였는데 셋 중에 하나는 전 남편과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참변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동일범에 의한 쾌락살인이 명백한 것이죠. 테레사 월린 살해 사건과 다른 점은 살해 방식이 더욱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아, 끔찍하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배를 가르고 막 입에는 동물의 그 배설물이 있고 피도 마시고 그래서 흡혈살인마죠. 피를 왜 마시는지는 다음 편에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처음 사건보다 더 끔찍했다고 해요. 와. 뱀파이어 증후군? 그거랑은 조금 더 다르죠.
그건 병이고 이것도 병은 병인데 약간 좀 더 중증해. 정신장애. 스펙타클하죠. 흡혈귀라기보다 정신장애로 인한 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편에 또 해드릴 거고요. 예별비님 주무세요. 세이자님 어서 오시고요. 사람 피 마셔도 되나요? 무슨 병 같은 거 없나? 있겠죠. 마시면 좋을 건 없겠죠. 마셔서 좋을 건 없는데 그만큼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사람이. 20일자 녹방 목록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왓썸님 라디오 듣다가 괴담 꿈을 꿨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듣는 내용이랑 반반 섞인 꿈이라서 너무 궁금합니다. 녹방은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돌리는 거라 뭐뭐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시골 같은 데서 노루 같은 거 잡아서 노루피 마시는 거. 그런 거 진짜 위험하다고 해요. 어르신분들이 노루피 그 생으로 마시면 되게 몸에 좋다고 마셨는데 그거 잘못 마시면 그 막 기생충 같은 거 바이러스 그죠 그런 거 그런 게 몸에 그대로 들어와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소름 돋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프리지아스님. 누가 따라합니까? 따라 요즘 사람들이 생으로 글쎄 어르신들이 아닌 이상 생으로 그렇게 피를 마실 사람들이 이제 없겠지. 예, 파랭이님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간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비위가 그렇죠. 좀 비위가 상한 내용일 수 있겠죠. 이게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 피해자들 사진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 저도 보고 순간 토 쏠려가지고 화면엔 띄울 수가 없겠더라고. 이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너무너무너무 잔인해서 갓 구글 그러니까 와 피해자들 사진이 그대로 모자이크도 안 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거 듣고 또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겠지? 웬만하면 찾지 마세요. 질라타님 그리고 아까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는 중에 한 개 선물 고마워요. 저봐 뭐라고 치면 나와요. 모닉스라고 쳐보세요. 예. 모닉스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서 더 잔인해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그렇죠. 왠지 상상하게 되니까. 셰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해놓고 또 간만에 왔어. 그래서 저는 제 방송엔 피해자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더 끔찍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로버트 레슬러가 프로파일링한 내용과 이 범인의 상황이 맞았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자, 2부 바로 듣겠습니다. 이대한 형사님? 박경경이네. 또 실패했습니다. 추천수가 너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임무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천수가 그럽니까?
처음에 무전했을 때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추천 질 자신 잃지 않는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테레사 월린 살해 사건과 다른 점은 살해 방식이 더욱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나체로 발견된 미로스는 머리에 관통상과 복부에 십자로 자상이 나 있었고, 역시 개복된 그녀의 배 사이에서 내장의 일부가 밖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장기가 잘려 있었고, 얼굴과 항문 부위는 물론 몸 여기저기에 칼로 난자한 흔적 등이 발견되었으며, 직장에 남아있던 분비물에서는 상당량의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추가로 당시 그녀의 집에 놀러와 있던 조카 페리에라가 누워있던 아기 침대에는 피에 흠뻑 젖은 베개와 함께 발사된 총알 하나가 발견되었고, 피로 가득 찬 욕조에서는 뇌조직과 배설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범인이 피를 마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범인은 이와 같은 쾌락살인을 저지른 후 메레디스의 붉은색 스테이션 웨건을 타고 도주한 뒤 해당 차량을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버려두었고, 레슬러는 더욱 상세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슬러는 더욱 강도가 심해진 살인을 미루어 범인의 정신 상태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증거를 감추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 훔친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세우고는 그대로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향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레슬러는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성도착성 절도와 같은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른 전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추정했습니다. 이제 범인과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1978년 1월 28일 토요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레슬러의 분석 자료를 손에 든 65명의 경찰관들은 범인이 버려둔 차량을 기준으로 반경 800m 주변을 샅샅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매우 지저분하고 깡마른 외형의 젊은 백인 남자를 본 적이 없냐며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 얼마 있지 않아 결정적인 제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첫 번째 피해자였던 테레사가 살해당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 무렵 사건 현장 근처의 쇼핑센터에서 그러한 남자를 보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 옷에 피가 묻어있는 남자를 조심하라고 한 경찰의 경계령을 기억하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쇼핑센터 주차장을 걷던 중 지저분하고 시체처럼 앙상한 외모, 피 묻은 스웨터 차림, 입 주변에 더덕더덕 내려앉은 노란 딱지, 퀭하니 들어가 있는 눈을 한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기괴하게 변해버린 그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에서야 그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었을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동창생으로부터 위험함을 느낀 여자는 자신을 쫓아와 차량 옆좌석에 억지로 타려고 했던 이 남자를 뿌리치곤 그대로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1968년에 졸업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체이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잠복을 실시했습니다. 레슬러의 분석처럼 체이스는 훔친 차량이 버려져 있던 곳에서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자 쇼핑센터의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이스는 확실한 범인이 아니라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영장이 없던 경찰은 잠복하면서 체이스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나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화도 받지 않는 체이스가 이미 경찰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자 경찰은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전화를 빌려 쓰는 척하며 관리인 숙소로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체이스가 볼 수 있도록 아파트 앞에서 철수하는 신용을 보란 듯이 지어 보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분 뒤 상자 하나를 팔에 낀 체이스가 아파트에서 나와 어디론가 뛰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가 범인임을 직감하며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난투에서 체이스의 어깨 권총집에서 22구경 권총이 떨어졌고 경찰은 난투 끝에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후 체이스의 뒷주머니에서 두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메레디스의 지갑이 나왔고 그가 들고 있던 상자 안에선 피해자 준 천 조각들이 가득 나왔습니다. 체이스가 아파트를 나와 향했던 자신의 트럭에서도 다량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레슬러의 분석처럼 오래된 신문, 맥주캔, 우유팩, 넝마 조각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던 트럭 안에선 피가 말라붙은 고무장화, 연장 상자, 길이 30cm가 넘는 고기칼 한 자루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체이스의 아파트에서는 테레사 월린 살해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동물 목걸이들, 피가 든 믹서기 3대가 발견되었고 추가로 집안 여기저기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옷가지에서 피 묻은 옷가지들과 테레사의 집에서 가지고 온 칼들이 발견되었으며 냉장고 안에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담은 접시들과 역시 사람의 두뇌 조직을 담은 용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연코 체이스의 집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 걸려있던 1978년 1월 달력엔 체이스가 직접 마킹한 표시들이 있었는데요. 테레사와 미로스가 살해됐던 23일 그리고 26일에 투데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이후의 달력에도 무려 44번의 투데이 마킹이 발견되었습니다. 체이스가 체포된 후 실시된 수사를 통해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이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다는 것과 더불어 추가적인 범행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체이스에 의해서 살해된 피해자가 테레사가 처음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첫 살인은 1977년 12월 28일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날 트럭을 몰고 밖으로 나온 체이스는 슈퍼마켓에서 돌아와 차에 실었던 식료품을 집에 들이려던 앰브로스 그리핀과 그의 부인을 향해 자신의 22구경 권총으로 두 발을 발사했고 그 중에 한 발에 가슴을 맞은 그리핀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살인사건이 있기 전 그가 성도착성 절도사건들과 수많은 수의 개와 고양이를 훔쳤다는 혐의 또한 추가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에서 발견된 동물들의 목걸이는 인근에서 사라진 개나 강아지들이 차고 있던 것과 일치했으며 1977년에 그가 기괴한 행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77년 중반 레이크 타오 지역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순찰 중이던 한 인디언 순찰대원이 체이스를 체포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체이스는 피가 가득한 양동이와 총을 트럭에 싣고서는 피로 흠뻑 젖은 차림새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동이 안에 든 피가 동물의 피로 밝혀지고 체이스 또한 자신이 토끼를 사냥하던 중에 옷에 토끼의 피가 묻은 것이라고 둘러댔기 때문에 간단한 벌금형을 내린 뒤 곧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체이스에 대한 기록과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행적들이 밝혀지며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FBI를 칭찬하는 소리는 물론 프로파일링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생겨났고 심지어 프로파일링이 체이스를 잡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죠. 사실 이는 과장으로 분명 프로파일링이 원활한 수사를 가능케 한 것은 맞지만 경찰들의 발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체이스의 행적을 보면 왜 사람들이 당시 생소하던 프로파일링에 열광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재밌죠? 소름 끼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야기 자체가 흥미진진합니다. 요시노리님 또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뭔가 진짜 범죄 스릴러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는 느낌 아닌가요? 상상하면서 보니까 들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지. 중간에 말 좀 합시다. 네. 빨리 진행해서 이야기 다 끝나면 방송도 빨리 하는데 뭘 그렇게 집중하려고 할 때 끊긴다고요? 10분이나 했는데요 이야기를. 아까 1부 15분 했고 지금 거 10분 했는데 집중 속도가 좀 느리신 것 같은데요. 9분 50초에 집중이 시작되시나요? 목소리가 미남이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지금 평소보다 좀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야기 제가 준비한 것 자체는 평소보다 더 러닝타임은 길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중간중간 끊기면 또 아쉬워하셔서 제가 이야기 수다 너무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 남았어요. 오늘 방송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베베님 이야기 구성 진짜 굿, 그죠? 우리 베베님 능력자입니다, 진짜. 그걸 추리한 그분도 존경스럽네요. 그죠, 그죠? 정말 신기한 게, 그, 프로파일링 한 거랑 실제 범인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외모까지도. 다랭이님 어서 오시고요. 초록빛 사과님께서 또, 펜가이 고맙습니다. 좋아했던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50번째 팬가입이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팬가입 해주시면 같이 환영해주세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 같은 식구가 또 늘었으니까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매니저님들은 이렇게 짰어. 이제 우리 팬가입 하시면 우리 팬가입 환영합니다 하고 엄지척 세 개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넘나 멋진 것. 우리 매니저님들. 아, 진짜. 완전 예언 수준의 프로파일링. 그죠, 그죠. 추리소설 한 권 읽은 느낌입니다. 홈즈인 줄. 재밌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그 리처드 이 체이스에 관련된 이 체이스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신병을 겪게 됐는지 왜 이렇게까지 잔인무도한 살인마가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틴 울프님 또 14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티르프님 연락이 정말 고맙습니다. 14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엉덩이를 실룩 실룩실룩. 고맙습니다. FBI 행동 분석반 요원들은 15개 분야로 나눠서 프로파일링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개만 틀려도 프로파일링 결과를 부정확한 걸로 결론 내린다고 합니다. 오, 진짜 힘든 직업이네요. 나도 프로파일러 하고 싶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요. 틴울프님 또 3개 선물 고맙습니다. 3초는 어떻게 기다려. 고맙습니다. 빨리 하라는 얘기죠. 마썸님 목소리 넘나 귀여운 것. 고맙습니다. 나도 다시 팬 가입하고 싶으네요. 아, 우정자님은 이미 제 마음속에 러브유러브유. 섬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잠오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프로파일러가 힘든 직업이군요. 그럼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시청자 수가 아까 150명이라고 했죠. 예. 이 옆 저기도 옆에도 지금 100 아까 10몇 명이 넘었었어요. 예. 지금 합치면 거의 한 300에 육박하는. 예, 민지님 잘 자요. 쏠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체이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간만에 요거 들을까요? 공포 라디오 들을래. 잠깐만요. 셰프님이 아이 깜짝이야. 셰프님. 셰프님께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한니발님 예 들어가세요. 잘 자요. 회생무님 오셨네요. 회생무님. 회생무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회생무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감사합니다. 셰프님 고맙습니다. 우리 셰프님께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101개 선물. 으아, 시궁. 이거 고맙습니다. 으아, 지금 내 가슴이 시궁. 내 가슴이 지금 Can you feel my heartbeat? 고맙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시궁.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셰프님 고맙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롤풍 감사래. 롤풍 감사. 고맙습니다. 자, 성우세요? 아니, 성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성우. 오글오글 여러분들만의 성우. 쭈비 쭈구리 BJ 왓썹입니다. 아이고 또 우리 라이안나님 또 아이고 109개도 주셨는데 또 50개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50포 나도 50포 100포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라이안나님 감사합니다. 생일별에 감사. 그러고 보니 요즘 회생무님과의 콜라보 영상을 못 보네요. 아쉽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꼭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계속 요새 회생무님 거 해야지 했는데 아니 근데 회생무님 지금 계시나? 회생무님이 요즘에 자체적으로 또 더빙해서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감히 또 범접할 수가 없게 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 거 옛날에 올리셨던 그거라도 또 만들어 볼게요. 자체 더빙을 하셨더라고 요즘에. 배신당했어. 나 배신당했죠.
백군을 내놓고 도망요. 어딜 도망가요? 라이안나님, 덥석 가지 마십시오.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채팅방이. 그럼요, 우린 가족 같은 분위기죠. 예, 앞에 가짜를 빼시면 안 됩니다. 예, 가족 같은 분위기, 가짜를 항상 붙이셔야 됩니다. 가짜를 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럼요, 채팅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매너 채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아프리카는 제가 올릴 수 있는데 유튜브는 채팅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이야기에 관련된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라디오 한다. 언니! 공포라디오 들을래? 제발 좀 나와봐. 왓썹에 공포라디오 같이 듣자. 나 혼자 무서워. 미스테리도 하고 겁나지려 기저귀 챙겨와. 공포라디오 들을래? 추천만 눌러줘도 좋아. 꺼져, 욕캠 볼 거야. 에이, 휴발. 1950년생인 체이스는 중산층 가정에 이른바 착하고 말 잘 듣는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2살이던 당시 그의 부모가 불화를 겪으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이스의 어머니는 체이스의 아버지에게 가정에 소홀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았으며 마약을 복용한다고 몰아붙였고, 아직 어렸던 체이스는 이러한 부모의 싸움을 들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체이스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적대적이며 다른 사람을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러 심리학자 및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녀를 가리켜 정신분열증 환자를 만드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체이스는 그의 부모가 이혼하기 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러한 부모의 다툼을 봐오며 자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고교 시절 초반까지만 해도 체이스는 여타 다른 아이들처럼 비교적 평범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그의 지능지수는 95였으며 여자친구도 몇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에서 자신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관계가 깨지는가 하면,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점차 반항적으로 변했으며 방은 언제나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이 무렵 마리화나를 피우고 포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무렵 마약을 하는 무리들과 어울리다가 마리화나 소지죄로 체포되면서 청소 봉사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약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체이스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엔 몇 달간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던 체이스는 이후 2년제 대학에 진학했다가 다른 이들과 어울려야 하는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중퇴했으며, 1972년엔 유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를 계기로 체이스는 술을 끊었지만 다음해 또다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젊은이들의 파티가 있던 한 아파트에 출입한 체이스가 한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쫓겨났는데, 다시금 출입을 시도하던 체이스를 사람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기던 중 그의 허리춤에서 22구경 권총이 떨어지며 무면허 총기 소지 및 체포 거부로 벌금 $50를 물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한편 이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체이스는 결국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 시작했고, 1976년엔 자신의 정맥에 토끼의 피를 주사하려고 하면서 요양소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요양소에서 제이스는 한마디로 소름 끼치는 환자였습니다. 새를 잡아 그 새의 머리를 물어뜯는가 하면 얼굴과 셔츠에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일기장에는 작은 동물을 죽인 뒤 그 피를 맛보는 기분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묘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소의 간호보조사들은 제이스가 있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기도 했으며, 제이스는 그곳 직원들 사이에서 드라큘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피가 중독되어 점차 가루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의 피를 섭취하여 죽음을 피해야 한다는 망상증을 갖고 있던 제이스는 분명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실했음에도 요양소의 한 정신과 전문의의 퇴원과 통원 치료를 하라는 진단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요양소의 간호사들은 제이스를 퇴원시키면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했으나, 그곳의 한 정신과 전문의가 증세가 더 심각한 환자 한 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약이 잘 듣는 제이스가 잠잠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제이스의 퇴원을 허락했던 이곳의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7년 요양소를 퇴원한 제이스는 정신병력으로 매달 나오는 장애연금을 가지고 어머니가 얻어준 아파트에 혼자 살며 점점 망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UFO와 나치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쫓고 있다는 망상을 하는 동시에 집안 정리 좀 하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더욱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77년 8월 레이크타워 지역에서 동물들의 피를 구하던 제이스는 본격적으로 전형적인 쾌락살인마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해 9월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제이스는 어머니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데 이어 10월에는 두 번이나 미국 동물 애호협회에서 마리당 15달러씩을 지불하고는 개를 사들였습니다. 11월 중순엔 레브라더종 강아지를 판다는 지방신문 광고를 보고는 개 주인의 집을 찾아가 두 마리의 개를 구입했으며, 하순에는 자신의 집에서 훔친 개의 주인이 신문에 개를 찾는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는 전화를 걸어 그 집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12월 8일엔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숨기고서 22구경 권총을 구입했었던 총포상으로부터 총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제이스는 파레스 가족이 사는 집의 벽에다 한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싱크대 앞에 몸을 숙이고 있던 폴렌스키 부인을 저격했었는데, 다행히 빗맞았지만 결국 슈퍼마켓에서 돌아온 그리핀의 가슴을 맞히며 첫 살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제이스는 그리핀의 죽음과 관련해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규탄하는 기사를 스크랩하곤 탄약을 세 통 더 사들이는가 하면 이웃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댄다며 차고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테레사가 살해당한 1월 23일, 이날 제이스는 아침 일찍 근처의 어떤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는데, 창문 너머 집주인과 얼굴이 마주쳤음에도 그 집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장소를 옮긴 제이스는 다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나오는 순간에 집주인에게 발각되었지만 또다시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제이스는 해당 집에 침입해 귀중품 일부를 훔쳤으며, 서랍 안에 든 옷에다 오줌을 누고 아이 침대에다가는 대변을 보는 전형적인 성도착성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한 시간 뒤에는 근처 쇼핑센터 주변을 거닐다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던 여성을 발견하고는 발을 붙이며 차량에 동승을 시도하지만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쇼핑센터 근처에 있던 어떤 집 안뜰을 가로지르다 그곳의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곤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대꾸하고는
그 집의 이웃이었던 테레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테레사가 쇼핑센터에서 수표를 인출하던 것을 보고 쫓아왔다는 경찰의 추측과는 다소 달랐던 것이죠. 한편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된 사이 체이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한 정신과 전문의가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살인을 계속했겠느냐는 질문에 체이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일종의 사고였어요. 내 차가 고장났거든요.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변속 장치가 없었어요. 나는 새 아파트를 얻어야 했어요. 엄마가 크리스마스에도 집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전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날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엄마, 할머니, 그리고 누나랑 이야기도 하게 해주었었는데 그 애는 엄마가 날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차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부자라서 심술이 났습니다. 나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고 어느 날인가는 한 여자를 쏘아서 피를 좀 빼냈어요. 다른 집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온 가족이 다 모여있더군요. 나는 가족을 전부 쐈습니다. 그때 거기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 또한 그 여자를 보았어요. 여자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날 찾지 못했죠. 다른 친구 둘처럼 커트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는데 사실은 조직이 죽인 거고 커트는 마피아 활동을 하며 마약을 팔았습니다. 커트의 여자친구도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는 정보 수집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며 나와는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조종해서 날 중독시키면서 조직 전체가 돈을 벌고 있던 거였어요. 나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조각을 꿰어 맞출 수만 있다면 법정에서 음모를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체이스의 이러한 횡설수설은 그를 붙잡는 데 공을 세웠던 레슬러와의 면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피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죽여야만 해요. 제가 이 생명이 위태로운 이유는 바로 비누값 중독 때문이에요. 비누값은 집집마다 있는 물건이잖아요. 비누를 들어올렸을 때 비누 아래쪽이 보송보송하게 말라있으면 괜찮지만 축축하게 젖어있으면 비누값에 중독된 거예요. 이 비누값의 독은 사람의 피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이 가루는 몸을 못쓰게 만드는 기력을 좀먹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람을 죽여서 피를 보충하라는 지령은 이 지구 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UFO와 나치가 저에게 텔레파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슬러 씨도 제가 한 살인이 모두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해당 사건으로 프로파일링이 기술이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정신병자에게 6명이 죽고 사건이 있던 순간 지역 주민들 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세크라멘토의 뱀파이어라고 불린 체이스는 1979년 열렸던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변호인 측의 변호를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는 체이스가 범행 당시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을 했고 배심원들은 총 6건의 1급 살인죄 기소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샌퀘인틴에 있는 사형수 감방으로 보내진 체이스는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협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후 이곳의 교도소 소속 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가 정신병자의 제정신이 아니라며 정신질환 범죄자를 전문으로 수용하는 베커빌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체이스는 베커빌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크리스마스 직후 제이슨은 베커빌 교도소 감방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자신에게 처방된 항우울제를 몰래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살을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UFO와 나치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지 못하도록 약을 먹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길에 나가서 아무 집이나 문을 흔들어 보고 다녔어요.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지만 열려 있으면 들어갔죠. 왜 그런 거지?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가고 싶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됐을 텐데. 레슬러 씨, 문이 잠겨 있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많은 연쇄살인범을 만나고 사건을 맡았던 로버트 레슬러는 1984년 국제법의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백인 독신 남성이다. 두 번째, 영리하며 IQ는 대개 높은 편에 속한다. 세 번째, 지적 능력과 무관하게 학업 성취도는 낮다. 학교 성적은 형편없고 일정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며 대개 비숙련 노동자로 끝을 맺는다. 네 번째, 어릴 때 가정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편모 슬하에서 성장한다. 다섯 번째, 가게 내에 정신의학적 문제, 전과, 알코올 중독의 전력이 존재했다. 여섯 번째, 어린 시절 정신적, 육체적 혹은 성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는다. 혹독한 학대를 겪으며 심한 굴욕감과 무력감을 갖는다. 일곱 번째,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든지 혹은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에게 적의를 가지기 때문에 남성적 권위를 지닌 이들과 마찰을 빚는다. 주로 어머니의 지배를 받으므로 여성에 대해서도 심한 적대감을 느낀다. 여덟 번째, 정신의학적인 문제를 일찍이 드러내므로 어릴 때부터 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사회와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세상에 적개심을 품는다.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증오하며 종종 10대 때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열 번째, 조숙한 편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성행위에 평생 몰입한다. 이성의 옷 조각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페티시즘, 엿보기를 좋아하는 관음증, 폭력적인 포르노에 집착한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사이코패스는 역시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후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이코패스들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는 거의 없다고 해요. 전에도 제가 그 우리 베베님이 조사하셔서 사이코패스들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림 그리는 양이화인님께서 저 사람이 무지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지금 저의 처지도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힘내십시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그렇게 힘드실 때는 매주 월요일 11시 30분에 방송하는 좋은 라디오에 오셔서 함께 힐링하도록 해요. 도쿄케이 서플님, 셔플님 어서 오시고요. 해질러님 반갑습니다. 이런 살인자들은 거의 다가 가정 환경이 별로예요. 그죠.
예전에 왓섭니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이 레슬러의 분석과 일치하네요. 그죠? 그만큼 레슬러라는 인물이 이 프로파일링과 범죄 심리 쪽에 굉장히 진짜 저명한 분이시죠. 항상 느끼는 건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감에 충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런 사람들을 편드는 변호사는 도대체 뭘 받길래 변호하는 걸까요? 그러게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진짜 그냥 돈 되면 다 하는 건지 참 그게 참 신기해요. 아톰님께서 슈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이런 슈발 슈발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멋진 이야기 또 구성해 주시고 조사해 주신 우리 베베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야, 오늘 우리 그 쪼쪽방에 우리 리엘님께서 완전히 유튜브 매니저죠 완전히. 그 귀담님이 제가 아프리카 채팅창 얼리면 귀담님이 멘트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제 방송 일정 같은 거. 아 그거 우리 리엘님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올려주시면서 홍보해주시면서 아주 제대로 베베님도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오늘 분위기가 아주 거기다 시청자 수도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거의 한 30명 이상이 더 들어오셔서 오늘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정말 저는 복받은 것 같아요. 아유 셰프님 또 99개 선물 고맙습니다. 셰프님 고맙습니다. 99개 선물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왜 까매? 왜 까만 거지? 이걸로 해야지 그냥. 셰프님 고맙습니다. 99개 선물 기르기에 파먹자 크으으으으으 맛있쩡 고맙습니다. 기르기야 크으으으으으으 맛있쩡.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셰프님 크으으으으으 맛있쩡 고맙습니다. 아 셰프님 간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큰 선물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 변호사들은 그저 돈 벌려고 직업적으로 변호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변호사는 저런 잔인한 범죄자들조차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을 정도로 법 앞에선 다들 평등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하긴 뭐 무죄 뭐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뭐 먼저 얘기를 하겠죠. 나는 그럼 너를 믿고 네가 정말 죄를 지지 않았다면 너를 믿고 변호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도 어쨌든 좀 그렇네요. 별풍을 못 들여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태리에 오시면 별풍선 올린 피자라도 올리겠습니다. 이태리 갈 비행기 싹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제주도 갔다 오는데도 내가 몇 달을 모았는데 거의 1년을 가까이 모았는데 이태리에 피자 먹으러 갈 돈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모요? 이태리에서 정모할까요? 이태리에서 정모하면 우리 개그바비라고 읽으면 되나요? 개그바비님께서 예, 이태리 오시면 별풍선 올린 피자라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토핑으로 별풍선을. 돈 없는 사람 변호해주는 국가 변호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저런 범죄자들 변호할 때 의욕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의욕이 없겠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
이태리에서 정모하고 이태리 테라스 식당에서 비빔밥이나 먹고 오는 걸로. 비빔밥이라니. 이태리 가면 예, 아,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순간 아재 개그가 떠올랐는데 욕먹을 것 같아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아재인가 봐. 이태리 가면 이태리의 특산품이 이태리 타월을 사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아니요, 아재 개그는 당당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네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라님 계셨네요 아직도. 세라님이 채팅이 별로 안 보이시길래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아재니까 아재 개그 하세요. 아 그리고 어제 우리 세라님이랑 저랑 완전히 그 1대1 채팅했잖아요. 그 아프리카 업이라는 앱 아시죠? 그거에서 보니까 채팅방을 개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구글 갔다 오면서 채팅방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세이자님이랑 우리 세라님이 들어오셨다가 나중엔 세라님이랑 둘이서 1대1로 채팅했었잖아. 여러분도 그 핸드폰 저장 용량이 좀 남으시면 널널하시면 한번 깔아보세요.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팅방을 개설할지 모르니까. 별건 없어요. 별건 없어요 솔직히. 제 나이요? 제 나이는 저는 30대, 30대 후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그렇지 않죠? 목소리는 매우 영하죠. 제가 그 어제 구글 갔다 오면서 그 채팅창 녹여서 채팅할까 했는데 채팅창이 항상 얼려져 있으니까 녹여봤자 아무도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채팅방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업에서 들어오셨더라고. 한 10분? 그 정도 했나? 한 10분은 더 했을걸요? 한 20분? 15분? 20분? 목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20대 중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밝히지 않으면 나이 밝히지 않고 결혼했다는 거 얘기 안 하고 애들 있다는 거 얘기 안 하면 나 잘 나갑니다. 아주. 섬님 젊으셔요. 목소리 젊어지는 비결이 무언가요? 저는요. 목소리를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하면 성대가 살쪄서 그래요. 네, 성대에 기름이 많이 껴서 네, 좀 느끼합니다. 목미남. 딱 여기만. 몸 전체는 다 저화질인데 딱 여기만 약간 좀 성대 부분만 신경 써서 빚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우쌈님께서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 선물 고맙습니다. 여우쌈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팽가이 팽가이 1051번째 팽가이 팽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쌈님 환영합니다. 환영 여러분 같이 환영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환영은 같이 해주시는 게 꿀잼입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매니저님들 이제 팬가입 환영합니다. 엄지 척척척. 네, 요거 이제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같이 해요. 함께 환영해주어요. 녹종하세요, 섬님. 예, 녹종해야죠. 그냥 그 무편집 버전에 조금이라도 더 들려드리고자 아직 녹종은 안 했습니다. 이제 녹종해야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잠깐만 이 얘기. 아까 이 3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3부 듣는 와중에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요?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여우쌈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죠 낮아졌죠 느꼈죠
이야기가 좀 하이톤으로 막 말하다가 갑자기 좀 낮아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이톤으로 막 말하다가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더빙을 해서 목소리가 톤이 좀 달라진 겁니다. 저의 이 하루의 일상을 이 더빙에 고스란히 녹여놓은 그런 겁니다. 목소리도 나이 먹죠. 그럼요. 예, 10대에는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다가 20대에는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30대에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러다가 40대에는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50대 되면 안녕하세요 하다가 60대 되면 안녕하세요 70대 되면 안녕하세요 80대 되면 그런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정말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신개념 고품격 쭈비와 함께하는 쭈그리 BJ 마석과 함께하는 공포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곰.